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당부한 뒤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인 어제 오후 5시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여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앞으로 명예회복을 위해 주어진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국민 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괴롭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선 국무위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눈물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권한 정지 전에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들은 박 대통령 직무 정지와 동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통령 직무를 지원하고 보좌하는 역할로 전환됐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